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운동과 식단이잖아요. 근데 사실 운동하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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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요. 근데 오늘은 이 지루하고 귀찮고 고통스러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꿀팁을 가득가득 담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 한 가지를 고르셔서 따라하신다면 다이어트가 조금 더 즐겁고 살을 빨리 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루한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걷기와 뛰기입니다. 아니, 운동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첫 번째 방법이 걷기와 뛰기여서 약간 놀라셨죠? 여러분, 일단 걷기와 뛰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하고 있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걷기와 뛰기는 사이클이나 러닝머신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실행하기가 쉽고 조금 더 친숙한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운동을 진짜 하기 싫고 헬스장도 다니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 나가서 뛰거나 걷는 걸 추천드려요. 걷기와 뛰기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는 정말 간단한 운동인데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면 3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회사도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걸음수는 기본적으로 5,000보에서 6,000보 정도 찍히는데요.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2-3시간 후에 10,000보 정도를 추가로 걸어 주면 하루에 16,000보에서 20,000보 정도로 걷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칼로리를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때 속도는 평소 걸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다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즐기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은 10,000보를 금방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걷기는 정말 간편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되고 그다지 많이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본인이 운동을 진짜 하기 싫다면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걸었던 걸음수 플러스 10,000보 정도를 더 걷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10,000보 정도를 조금 빠르게 걸으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정도 투자할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뛰는 건 냅다 뛰는 거 아니고요, 바로 런데이 어플을 이용해서 뛰는 겁니다. 런데이 어플은 제가 예전에 공복 운동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런데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30분 달리기 도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요거는 걸었다 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를 반복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주차, 2주차, 3주차 점점 훈련을 하면 할수록 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력을 기르기도 좋고 빠르게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 런데이는 인터벌 훈련이기 때문에 30분을 냅다 뛰는 것보다는 훨씬 덜 힘들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냥 짧게 훅 치고 빠져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을 원한다 하시면은 이 런데이를 통해서 뛰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면은 지루할 틈이 없는 방법이어가지고 나는 진짜 운동이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루하고 힘든 운동을 대체해줄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춤추기입니다. 여러분, 라떼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예전에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하루에 몇 번씩 따라 쳐가지고 살을 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유산소 운동 대체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바로 춤추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돌 안무가 진짜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걸 한 번만 따라 쳐도 땀이 뻘뻘 나고 숨을 막 헐떡헐떡 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음악에 따라서 안무를 따라하면 심장 박동도 이렇게 올라가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칼로리를 정말 많이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요즘 유산소 운동은 아이돌 안무를 따라하는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무를 따라하면서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본인은 아이돌을 좋아한다 혹은 흥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유산소 대체 방법입니다. 아이돌 안무가 워낙 어렵고 박자 단위로 쪼개기 때문에 30분에서 40분 정도만 따라 해줘도 칼로리 소모가 엄청난데요. 이제 여기서 본인은 몸치여서 아이돌 안무를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채널은 흥둥이라는 채널이고요, 두 번째 채널은 조쉬앤밤이라는 채널입니다. 이 두 가지 채널의 공통점은 아이돌 음악이나 아니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본인들이 직접 다이어트 안무를 창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안무를 약간 카피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따라하기 쉽게끔 춤을 따라 추면 많은 근육에 자극이 되고 그리고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게끔 안무를 바꿔가지고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춤을 못 추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할 수가 있고 보기에는 간단한 동작인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진짜 근육에 자극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춤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대체하고 싶다면 저는 이 두 가지 채널을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본인은 아이돌 안무를 잘 따라 한다, 음악에 맞춰서 멋있게 춤을 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로하 체릉이라는 채널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채널은 그 아이돌
안무를 그대로 알려주시는 선생님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보고 안무를 그대로 따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칼로리를 소모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니까 굉장히 신이 나고 시간도 빨리 가고 땀이 뻘뻘 나는 운동을 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유산소 운동과 동시에 안무에 따라서 근력 운동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하기 싫으신 분들에게 이 춤추기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루한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타바타입니다. 타바타의 뜻은 고강도 간격 운동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강도의 운동을 짧게 하고 잠깐 쉬고 짧게 하고 잠깐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가지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운동이에요. 타바타가 고강도 간격 운동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힘듭니다. 근데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40분하고 50분하고 1시간하고 이런 게 너무 지루하셨던 분들, 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홈트를 따라할 때는 20분을 넘는 운동을 따라하지 않아요. 20분을 넘는 걸 보는 순간 운동을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10분 안쪽 혹은 15분 안쪽의 운동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짧은 타바타 운동을 따라해주기만 해도 다음날 몸무게가 진짜 많이 빠져있습니다. 타바타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루한 유산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근력 운동을 대체해가지고 제가 항상 써주고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또 타바타 운동 채널을 하나 추천을 드리면 첫 번째는 빅시스라는 채널이고요. 두 번째는 APC라는 채널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미지로 띄워드릴 건데 이게 운동 강도가 별로 높지 않고 그리고 시간도 길지 않아요. 근데 땀이 많이 나고 효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두 가지 영상을 매일매일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타바타 운동의 길이는 짧은 편이고 그리고 타바타 운동 중간중간마다 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동작들이 빠르게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루하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짧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를 하는데 다이어트 효과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만족하면서 따라하고 있는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루할 틈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큰 칼로리를 소모하고 싶으시다면 타바타 운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린 타바타 영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타바타 운동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루하고 하기 싫고 고통이 따르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운동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본인 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컴플렉스라고 생각되는 부위 하나를 딱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지는 근력 운동을 딱 하나만 더해줍니다. 그러면 살이 빠질 때 라인이 진짜 예쁘게 빠질 수가 있고 본인이 컴플렉스였던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뺄 수가 있어요. 운동하는 게 아무리 귀찮아도 꼭 한 가지의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허벅지 안쪽 살 그리고 종아리 살이 조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땅끝 부부 일자다리 운동만 꼭 하루에 한 번씩 따라하고 있거든요. 물론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운동을 하기가 진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택 1 혹은 택 2 그리고 본인이 고민인 부위를 집중적으로 빼줄 수 있는 근력 운동 홈트 하나 이렇게 따라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만 운동은 정말 하기가 귀찮은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제 다이어트 영상이 달린 댓글 중에 식단은 어찌저찌 따라 하겠는데 운동은 진짜 못하겠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정말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다이어트가 조금 더 재밌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다이어트 식단과 그리고 원래 운동 루틴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요 위에 카드를 눌러가지고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